수구로 일족구를 맞춰줬을 때 네. 일족구와 수구가 분리되는 2분의 1 두께로 항상 같은 힘에 의해서 쳐줘야 돼, 이, 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한 2와 2.5 레일의 힘으로 제가 한번 쳐보고 공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에서 2.5 레일의 힘으로 절반 정도를 네. 쳤을 때 네. 수구와 제일족구의 움직임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1, 2족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멈춘 것도 네, 거의 네. 동시에 멈췄네요.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회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1시 방향, 1시 방향 이렇게 1팁, 2팁, 3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11시 방향에 회전을 주고 1족구를 한번 2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무회전으로 절반을 쳤을 땐 거의 동시에 멈추기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맞는 순간 수구가 제일적구보다 약간 밑에 있었기 네네. 때문에 제일적구가 앞에서 멈춘 네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구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도 그렇죠. 했고 훨씬 더 멀리 왔네요. 네. 이제 회전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구름 간성에서 회전까지 덧대지면서 네. 수구의 힘 무게는 증가하는 것이죠. 네. 회전이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겼고 수구의 에너지 무게가 더 증가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회전이 들어가면 네. 제일적구에게도 회전이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반이면은 사실 수구의 회전도 들어가지만 제일적구에게도 절반 정도는 뭐 회전이 어느 정도 네. 들어가면은 속도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수구의 회전이 일적구의 회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발생이 되죠. 자, 미세하게 원팁의 회전을 주면 일적구는 원팁의 회전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의 회전 정도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측정을 정확히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수구의 회전력보다는 작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네. 한 절반 정도만 들어간다. 이 정도만 네. 생각을 하고 있어도 네, 네, 네. 가는 길 계산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3시나 9시 방향 그 3팁을 주고 한번 2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경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돌려치기처럼 칠 때는 맥시멈을 주고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 네.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위치적으로 수구의 위치에 따라 회전의 양도 변화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맥시멈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제가 3팁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평으로 맥시멈 네. 회전을 주고 네. 2분의 1 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11시 방향으로 딱 그 원팁 정도만 주고 쳤을 때 네. 그때보다도 공이 훨씬 더 멀리 그렇죠. 오는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이제 그만큼 회전력을 더 많은 회전력을 썼기 때문에 네. 수구의 무게는 점점 증가하면서 회전력이 상승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